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이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창업 활동을 시작을 했었는데, 사업을 하면서 정말 중요하다고 느낀 마인드가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해야 하는 일을 한다예요. 사실 이제 20대 초중반인 우리가 진짜 할 수 있는 일을 한다면 저는 스타트업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사업이란 게 정말 힘들고 지치고 엄청난 책임감을 요구하고 성공한 확률도 되게 낮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할 수 있는 일을 한다면 사실 사업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린 그걸 한번 되게 해보겠다고 모인 팀이니까 어떻게 하면은 우리 사용자들에게 더 소통의 즐거움이란 가치를 가져다 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회사가 좀 더 사업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고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해야 하는 일을 하는 조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두 번째로 안 되면은 되게 할 방법을 찾자인데, 안 된다고 생각하면은 그 안 될 이유가 너무나 많더라고요. 저희 플레이 키보드도 처음에 진짜 이걸 개발할 수 있을지 몰랐고 프로토타입을 이제 주변 대표님들이나 아니면 어른들께 보여줬을 때 반응이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뭐 심지어는 뭐 이거 하지 말라는 얘기까지 들었거든요. 근데 저희는 10대들이 정말 원하는 거는 심플하고 편리한 키보드가 아니라 예쁘고 귀여운 이런 키보드 앱에 더 큰 니즈가 있다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말 안 듣고 출시를 강행했고요. 결과는 저희 예상보다 정말 좋았습니다. 안 되는 일을 되게 만드는 게 스타트업이 해야 하는 일 같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플레이 키보드 앱으로 전 세계 100만 명의 온라인 소통을 즐겁게 만들고 있는 비트바이트의 안서영이라고 합니다. 저희 플레이 키보드는 10대를 타겟으로 한 스마트폰의 키보드 앱을 좋아하는 캐릭터나 연예인 또는 다양한 디자인으로 꾸밀 수 있는 서비스이고요. 올해 초에 국내에서 가장 큰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터 중 하나인 스파클 앱으로부터 시드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진학하고 나서 친구들 5명과 함께 비트바이트라는 팀을 만들게 되었어요. 그 비트바이트 팀이 지금 제가 이끌고 있는 이제 비트바이트 회사의 전신이고요. 그 당시에 저희가 처음부터 창업을 하려고 했던 건 아니었고 사회 문제 해결 공모전에 나가서 상금을 받으려고 했던 거예요. 10대가 가진 무분별한 온라인의 비속어 사용 문제를 욕설을 차단하는 게 아니라 너의 언어 습관은 지금 이런 모습인데 이게 정말 괜찮겠어? 라고 보여준다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됐고, 그렇게 탄생한 앱이 바로 바른말 키패드입니다. 출시하자마자 반응이 엄청나게 폭발적이었어요. 이틀 만에 한 5만 명 정도가 다운로드를 받았고 실제로 사용자의 반응도 굉장히 좋았는데, 사실 대부분의 공모전에 출품한 작품들은 상을 받으면 그냥 이제 버려지잖아요. 그런데 사용자들의 반응이 너무 좋으니까 비즈니스 모델을 붙이면 충분히 사업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고등학교 3학년을 막 올라갔을 때였었는데 이걸로 창업을 해야겠다라고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럼 키보드 앱으로 돈을 벌 수 있을지 계속 고민하던 중에, 제가 이제 대학교 를 올라오고 나서 최근에 이모티콘 시장이 굉장히 급성장하고 있다 이런 기사를 지하철에서 우연히 봤는데, 그러면은 이모티콘을 키보드랑 결합을 해보면 어떨까? 실현된다면은 유저들도 되게 좋아하겠다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왜냐면은 그 당시에 저희가 바른말 키패드에 대한 설문조사를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사용자들의 요구사항 1위가 테마, 디자인이 부족하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2017년 가을부터 이제 플레이 키보드 개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세상 모든 어려움의 종합 선물 세트가 사업인 것 같아요. 뭐 당연히 뭐 사업이란 게 당연히 어렵겠지. 뭐 실제로 제가 해보니까 정말 어렵더라고요. 특히나 이제 저희 같은 스타트업의 경우에는 투자 유치가 중요한데 투자를 유치하기가 쉽지는 않았어요. 왜냐면은 보시다시피 굉장히 10대 감성이 녹아있는 서비스이기도 하고, 10대들은 이렇게 귀엽고 다양하게 키보드를 꾸미는 걸 좋아한다를 기성세대인 투자자분들께 이제 설명드리고 우리에게 투자를 해주세요라고 설득하기가 이제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숫자로 증명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실제로 우리 앱은 60만 명의 사용자들이 다운로드를 했고 평점도 5점 만점에 4.6점에 달한다, 이런 이제 숫자들로 많이 증명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요. 그래서 올해 초에 국내에서 가장 큰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터 중 하나인 스파클 앱으로부터 시드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지금 돌아봤을 때 저희 부모님이 정말 저를 많이 지지를 해주셨어요. 뭐 어렸을 때부터 이제 컴퓨터에 관심이 많으니까 고등학교도 이런 특성화 고등학교로 가라고 추천을 해주셨고, 또 이제 제가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도 대부분 이제 절대 사업하지 말라고 말리시는 부모님들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저희 부모님은 하고 싶은 거 하라고 또 해주셨고, 제가 너무 힘들어서 엄마한테 나 사업 그냥 그만둘까? 이렇게 그냥 빈말을 이제 하면은 엄마 깜짝 놀라면서 그게 무슨 말이냐고
너가 무슨 먹여 살릴 자식이 있냐. 너는 지금 정말 이 나이 또래는 할 수 없는 값진 경험을 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 전 세계에 있는 수십만 명의 유저들을 보라고, 이 유저들한테 지금 가치를 줘야 되는데 그만두면 어떡하냐고 그런 식으로 말씀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저는 비트바이트라는 회사를 성장시키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오히려 이 비트바이트라는 회사가 저를 굉장히 많이 성장시켰어요. 사업이 아니었으면 제가 감히 만날 수 없었던 수많은 사람들, 이 나이 또래에 과연 이렇게까지 할 수 있나 싶을 정도로 다양한 경험들을 했고, 사실 저희처럼 작은 스타트업은 정말 특정한 업무만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업무들을 하잖아요. 경영, 뭐 재무, 회계, 세무, 기획, 개발, 디자인, 마케팅, 이런 모든 업무를 다 하다 보니까 평범하게 직장을 다니면 얻을 수 없는 그런 다양한 경험들이 쌓여서 제가 앞으로 무슨 일을 하더라도 더 잘할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이 생긴 것 같아요. 저도 뭐 사업이 엄청 힘들고 지치고 그러더라도 제가 이 일을 몇 년 동안 계속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제가 좋아하는 일이었기 때문이거든요. 저희가 만든 소프트웨어를 사람들에게 쓰게 하고 그 사람들의 삶이 같이 있어지는 일을 할 때가 저희는 되게 행복하기 때문에 좋아하는 일을 찾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리고 부모님들도 웬만하면 그 일을 하게 해주셨으면, 많이 지지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